멋진 동네. 그래가지고 천하에 이제 조사를 좀 한다면 천하에 요편은 당기고 요편은 들어주는 거예요. 천하 둘 둘에 배 앞으로 그냥 꽂으면 돼요. 굳이 막 같은 거 꽂으라고 셋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뒷줄에서 두 손 중에 한 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비계가 어닥다해서 그리스 빠질 때를 대비해서 가볍게 이렇게 꽉 힘껏 꽉 안 잡아도 돼요. 자꾸만 있으면 되는데 가볍게 이렇게 손을 힘 빼고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라서 그렇게 걸리는 거니까 그냥 하나 둘 셋 그러고 가슴이 올라가는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몸을 90도 틀어서 어깨 너머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사람을 쳐다봐요. 그러면 손의 동작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하나, 그냥 그대로 둘, 셋, 넷. 방금 지금 어깨 너머로 사람을 보면서 여기 손, 눈은 여기를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손 너무 높이 가서. 하나, 둘, 셋. 손이 어깨가 큰다. 근데 이렇게 되면 손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다가 손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면서 손은 오른손이 이렇게 많이 꺾어서 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가슴이 중간자를 절대 쳐다보면 안 되고 조금 보는 사람은 그러고 당겨가서 딱 쓰리고 올라가다가 애기 아주 중간에 찰나에 손을 놓쳐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가슴이 올라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딸려와요. 반대로 이렇게 있으면 자 버티면서 배가 아무리 땡겨도 안 딸려와요. 안 딸려와도 체중을 그렇죠? 버티면 제가 아무리 체중을 실컷 당겨도 안 딸려와요. 그래서 앞다리는 항상 펴주고요. 발이 이렇게 딱 일자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버티면 좋아요. 그리고 오른 무릎으로 이렇게 굽히면 내 몸무게 200까지 가주세요. 손에 빌려 입어주세요. 다리가 왼쪽 다리에 힘을 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 다리는 항상 펴져 있고 오른 무릎으로 굽히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계가 오는 감각이 없나요? 기계가 오는 감각이 없나요? 이렇게다가 자, 떨어집니다. 자, 우리 스크림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 말고 여유 있고 떨어질 때요.